이제 집안 정신까지 왔습니다. 집안 정신부터는 실질적으로 응용이 되는, 즉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 침이 곧 집안 정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산, 즉 24개의 방위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24개의 방위를 가지고 풍수를 가늠하는 잣대로 삼는 것이 곧 집안 정침에서 집안 정침이 잣대의 표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경을 가지고 방위를 격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격을 갖다가 정할 수 있는, 즉 산의 형체를 우리가 나침반으로 봐서 방위를 말하면은 누구에게나 그 방위가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산을 나침반으로 방위를 말할 수 있고, 또 산맥이 흘러온 가정 또는 주위에 있는 산들, 이런 산들을 전체적으로 나침반으로 적용을 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나침반은 풍수의 도구로서 완벽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격정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격정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용면에서 격정하는 데 따라서 상당한 착오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이제 착오가 있을 것인가? 어느 하나를 나침반으로 방위를 격정을 할 때 그 격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산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산 같으면은 이 산은 자, 자른다면 수없이 굽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굽는 과정들을 나침반으로 격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침반이 있을 때 이제 이 방위를 정확하게 격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쉬운 듯해도 또 때로는 정성을 안 들이고 그냥 대충 하다가 보면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나침반을 놓고 요 방위하고 요 일직선상으로 요 침을 맞춰서 요 방위에 걸리는 글자를 우리가 무엇이다 이제 글자를 읽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읽어내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디에 정확하게 서야 되느냐? 사람이 여기서 정확하게 서줘야 됩니다.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정확하게, 요 라인에서 정확하게 서줘야 요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지.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옆으로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흔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하고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은, 대충 여기서 이제 봐가지고, 저렇게 돌아서기가 귀찮고 하니까,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비춰서, 아, 무슨 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엄청난 착오를 많이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격정하고자 하는 목표물, 이 목표물이 있으면 이 목표물하고 일직선상으로 서줘야 정확한 방위를 격정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앞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또는 앞에 산이 있었다고 봤을 때 이 산 또는 이 물 이 위치를 정확하게 격정하려고 치면은,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은 특히 수구를 격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구를 기억하고 봤는데, 수구가 여기다 하면은 나침반을 만약에 여기서 나침반을 이렇게 놓고 격정할 때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정확하게 사람은 여기서 서가지고 일직선상으로 해서 봐야 요 위치를 알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대다수 사람들이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언덕지고 하면은 사람이 여기 대충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사선으로 보니까
틀린 경우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맥 내지는 낙경으로 격관, 격정 격관할 때는 격관할 때는 정확하게 자기 자세를 취해줘야 되겠다라 하는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 정신부터는 실질적으로 격정을 해야 되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안 정침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정침은 체로서 집안을 삼는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기 도자력, 지기를 격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침의 힘에 의해서 해야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 24정방, 24방위가 정방, 편방이 있다고 봤을 때 집안 정침은 정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반 입 본체, 그래서 삼반에서 본체를 세우는 것이 곧 집안 정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안 정침은 뭐냐, 지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기, 우리가 풍수에서 지기와 청기가 있습니다. 자, 지기를 어떻게 어떻게 개념 설정을 할 것인가? 이 땅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용맹을 부려가지고 이만큼 솟아났다. 이만큼 높이 솟아났다. 물론 뭐 지구의 혼돈 시대에 어떻게 해서 솟아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솟아났다고 치면 이것은 오로지 지기다, 땅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풍수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이 높으면은 수 없는 능선자락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끊임없이 이 아래에 작은 봉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꼭대기에서부터 이 밑에 이르는 이 능선자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땅의 역량이다, 지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무엇이 생기느냐, 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혈. 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무의 과일 같은 것이다. 꼭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한. 그래서 혈이라고 있는 것이 생기는데 혈은 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선자락 끝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혈, 즉 이러한 작은 봉우리가 하나 생기고 여기에 혈성이 하나 생겼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혈성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청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신, 즉 땅의 지기, 높은 지기와 밑에 또 청기인 혈성을 많이 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 우리나라 침판에 보면 흔히 24방위로 가장 큰 글자가 쓰인 것이 곧 집안 정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4방위가 보통 나침판에 하나, 둘, 세 칸이 주어지는데 이 세 칸 중에 가장 먼저 첫 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약간 더 굵은 글씨로 대다수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4방위의 개념과 또 24방위의 형성 과정, 이런 과정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방위 하면은 24방위의 개념, 풍수의 초창기에 24방위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럼 어떤 방위가 있었겠느냐? 24방위가 생기기 이전에는 12방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24방위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침을 이용해 가지고 방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북쪽이다 이제 이랬을 때 그렇다면은 침이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 12개의 방위와 24개의 방위 형성 과정, 12개의 방위는 요 대표를 12지지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지지니까 12띠, 즉 좌축인묘신사 오미하는 12지지로 방위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24방위는
12지지의 그 사이사이마다 사유팔간, 풍수에서 사유팔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유는 근공간손 하는 네 개가 되겠고, 팔간은 갑병경림, 얼신전개하는 팔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4방위를 형성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12지지는 이렇게 요 정중을 그 나침반 자력의 북쪽 정중을 바탕으로 해서 12분의 1로 나눴던 것이고, 그 다음 지반 정심은 여기에서 또다시 요 정중을 중심으로 해서 24산이면 360도에서 15도 폭을 갔는데, 이 15도 폭을 갖도록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뭘 배치했느냐. 여기에다 자라는 것을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걸 배치를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중이다. 자중. 자의 가운데다. 이런 얘기죠. 또는 자정중.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자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굽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80도 선을 통과하는 것을 가지고 자와 향이라고 한다 하는 개념이 앞서 있겠습니다.